종목상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위에서부터 볼게요. 링크 제네시스 보겠습니다. 링크 제네시스. 링크 제네시스를 8,250원에 사셨고, 20%. 작년에 스마트 팩토리 이슈됐을 때 샀는데, 물리셨다. 잠깐만. 이번 주에 스마트 팩토리 뭐 있는데? 그죠? 잠깐만. 아, 이거 오늘 상한가 쳤구나. 아, 이거 놓쳤네. 잠깐만, 나 스마트 팩토리, 나 이거 일정에다 써놨는데. 이번 주 스마트 팩토리 뭐 있죠? 잠깐만 있어봐. 뉴스 잠깐 보자. 잠시만요. 제가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좀 찾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에 이슈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이제 수소 엑스포가 오늘 시작하는 거. 그거 하나가 있었고요. 그두 번째가 그 이제 주말에 상암에서 하는 자율차 페스티벌 그게 있고요. 세 번째가 저거거든요. 스마트 팩토리. 아! 여기다. 내일 내일. 6월 20 아, 이걸 놓쳤네. 6월 20일 날 국제 스마트 팩토리 컨퍼런스 엑스포가 시작이 돼요. 서울에서. 아, 이거 놓쳤네. 아하하하. 스마트 팩토리 컨퍼런스가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놓쳤네. 아쉽네요. 할수 없지, 뭐. 이런 거 매일 나와요. 에이, 뭐. 내일, 오늘 거 놓쳤으면 내일 거 보고, 모레 거 보고, 그러면 되죠. 생산성 본부에서 하는군요. KPC에서 하는 거구나. 국제 스마트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여튼 이것 때문에 이슈를 받은 걸 수도 있기는 한데요. 얘가 재료가 됐을 가능성이 더 크죠. 예, 이제 방송할 때마다 이제 몇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타이밍이 됐구나. 아, 엑스포라는 게 있어. 예,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매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려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야 될 텐데, 얘가 만약에 요 아래에서 매수를 해서 이거를 요만큼 올려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사야 되거든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매수를 할 만한 구간도 안 나옵니다. 실제 매물벽은 여기에요. 아마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바로 그냥 다시 한번 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채널이 요렇게 돼요. 요 박스권 안에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요 박스권을 돌파하면 슈팅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아침에 8,000원에 시작한다. 그럼 이건 단타로 따라가도 돼요. 근데 거꾸로 8,000원에서 단타로 따라 들어가신다는 얘기는 8,000원에서 손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딱두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딱두 개가 나와요. 요두 개만 그냥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위에 지금 매물벽이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하고 바로 거래량 붙여가지고 예, 오늘 상한가를 찍었거든요. 이슈가 뭐였죠? 뭐 그래도 뭔가 이유라는 게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NPU 사업 육성 소식? 아, 그래서 지금 여기다 쓰신 거구나. 그 스칸님이 지금 NPU인가 해서 쓰셨는데. 근데 이거 내용을 잘 보세요. 아,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가 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NPU 사업 육성을 할 거다. 예, 그러니까 링크 제네시스가 영향을 받겠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뭐 삼성전자가 뭐 여기 뭐 이렇게 하겠다고 돈을 얼마를 투자하겠다라고 뭐 본격적으로 밝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체가 뭐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링크 제네시스에다가 딱 투자를 하겠다. 또 그런 것도 아니라서 뭔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게 뭐 재료가 끝났으면 끝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분이 아래에서 사신 분이 아니거든요. 8,250원에 사셨대요. 이거 내일 8,200원까지는 갈것 같은데. 만약에요. 이제 라인은 이렇게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시작한 라인이 7,200원이었을 것 같아요. 분봉 볼게요. 분봉 보면 그냥 잠초 만에 바로 그냥 상한가 가버렸네요. 7,200원 요 정도 맞죠? 예, 거래량이 본격 있었던 것이 7,200원입니다. 7,200원이라는 가격이 이 종목에서는 중요한 가격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8,200원 정도의 평단이시지만 내일 7,200원을 깨면 좀 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만약에 7200원을 깬다는 얘기는 밑에 2평 조정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200원에서 자르신 그 물량을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양봉 킬때저 밑에서 6500원이나 6000원이나 그 정도까지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되냐면 그 다음 흐름이 요런 게 나와요. 한번 튀었죠. 그리고 조정. 이것처럼 얘도 한번 튀었죠. 그 다음에 조정 혹은 하락.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게 이제 20% 정도나 15% 정도가 올랐다라고 하면 바로 조정이 들어갈 텐데 오늘 상한가를 말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한번더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끝난 매수 잔량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상한가를 치면 다음날 5%에서 10%는 갭떠서 시작을 해요. 근데 여전히 8,000원 위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번 슈팅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내일 갭 뜨는 게 아니라 뭐한 그냥 요 바로 요 근처에서 그냥 시작을 한다. 7,700원, 7,600원 여기서 시작한다 그러면 이 안에서 혼조가 예상이 되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며칠 동안 옆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다가 7,200원이 깨지면은 이제 밀릴 테니까 7,200원 정도에다가 스탑로스를 거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나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들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 채팅창에 뭐예요? 우리 신랑은 유튜브 방송 듣는 거마다 전부 약장수 목소리 같대요. 아, 저도 근데 좀 약장수 같은데 약좀 팔고 막그좀 그러지 않나요? 장사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땅 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나마 좀 양심적인 건 이제 세상에는 많은 사기꾼이 있고 저 또한 사기꾼이고 이제 유료 가입을 받아야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유료 얘기를 한참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만약에 서비스가 그냥 아싸리 다 무료면은요 제가 예전에 무료였던 적이 있었어요. 200명, 300명 정도 모아놓고서 무료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 그때는 진짜 완전 아나무인이었어요.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 휘둘렀습니다. 자, 내일 아침까지 카페에다가 숙제 안 올리시면 강퇴. 그리고 막 10명씩 강퇴했어요. 공부 안 해? 그리고 강퇴. 그리고 카카오톡에 대화 내역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대화 내역 퍼센트, 저기 통계? 카카오톡 통계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우리 저기 재면서 내일 한번 해보자. 그거 해보면 누가 대화를 많이 했고 어떤 단어를 많이 썼고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걸 뽑아서요. 대화를 많이 한 사람 제끼고요. 아래쪽에서 대화 안한 사람 순서로 매일 10명씩 강퇴시켰어요. 강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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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퇴. 그리고 대화하다가 그냥 얼마나 못됐었냐면, 대화하다가 그냥 장난 삼아서도 막 강퇴했어요. 너 잠깐 나갔다 와. 그러고 강퇴하고, 다시 들어와. 그러고 또 강퇴하고, 막 그러고, 놀 때도 막 그러고 놀고 그랬었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 되게 나빴던 거죠. 무료니까 막 그렇게 막 굴렸던 것 같아요. 강퇴를 막 하다 보니까, 그를 한몇달 그렇게 막 운영을 했더니 결국에는 한 20명인가 남더라고요. 싹다 강퇴했더니 그랬더니 그 20명은 막 죽도록 따라온 거예요. 막 뉴스 올리고 공부하고 흔적 올리고 막그 공부한 노트 올리고 막 그래가면서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에라 됐다 그러고서 그 여러분들 딴데 가서 하세요 그러고서 그냥 방을 없애버렸죠. 뭐 유료 서비스 하니까 제가 지금 성격 죽이고 있는 거예요. 원래 되게 성격도 별로 못 되게 못됐고 막말도 많이 하고 인성이 좀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시청자가 3명이 줄어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CJ 헬로 볼게요. CJ 헬로 만 오백 원에 사신 것 같다 진짜 딱 봐도 그쵸? 그 어디서 샀는지 이렇게 딱 봐도. 그쵸. 그냥 차트만 딱 봐도 어디서 사는지 알것 같아. 이게 지금 좀비들 어디 엮여있나 지금 딱 보세요. 지금 딱 여기, 요 사이 아닙니까? 요, 지금 요 사이, 요, 요게 어딘가에 산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게 종목 상담 저랑 이제 같이 이렇게 많이 보시다 보면 이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종목 상담할 때 계속 얘기하죠. 오늘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 최고점은 저쪽까지 있긴 한데, 요렇게 보면요. 최근 몇 년상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찍으면요, 그 중간 가격에서 종목 상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이제 이 밑으로 올라오는 종목 상담들 다 한번 보세요. 중간 가격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뉴스나 이슈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여기서 물리죠.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서 오시는 자리들을 보면은요,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예요. 여기서 물려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자, 여튼 5% 비중이고 다른 사람 추천으로 사셨다. 빨리 털어버리고 싶다. 파세요. 예. 비중 5% 정도면 그냥 팔아도 돼요. 빨리 털고 싶으면. 예, 그냥 팔고 싶을 때 팔면 됩니다. 그 빨리 팔고 싶은데 왜안 팔고 계세요? 그냥 팔면 되지. 뭐가 문제지? 5% 비중 5%는 비중 관리는 잘하신 거예요. 뭐 30%, 40% 해가지고 아, 저 물려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이제 머리를 맞대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00%를 물렸어요. 그러면 에이, 됐어요. 그냥 존버하세요.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5%를 물렸으면 그냥 파시면 돼요. 근데 뭐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일단은 저점을 또 찍어놨잖아요. 2017년부터 간신히 만들어 놓은 그 저점 7,000원이라는 선이 있기 때문에 비중이 5%인데 마이너스 130만 원이에요? 거기서 막 그럼 얼마야? 비중이 잠깐만. 지금 이게 몇 퍼센트 까먹은 거지? 계산해 봐야지. 역추적해 보자. 저분의 투자금을 확인해 보자. 마이너스 30%인데요. 마이너스 30%가 130만 원을 까먹었어. 그러면 대략 한 투자금이 한 종목 하나당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될것 같은데. 맞나요? 대충? 제 산수가 이렇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대충 400이라고 치고. 그러면 400만 원을 가지고 5%니까. 그리고 20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400에서 20을 곱하면 8천만 원? 투자금이 8천만 원이시네요. PPOJ님이 그분 아닌가요? 공부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던 그분. 유료 가입하지 말라고. 유료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 그거 살려내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그분이죠? 종목 상담 계속 매일매일 하라고 했던 그분. 네. 기억이 나요. 아이디가 좀 특이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남의 말을 믿고서 제가 잠깐 좀 명치 좀 때릴게요. 남의 말을 듣고서 주식 그걸 사시는 경우는요,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잠깐 팩트로 한번 때려볼까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저기 출근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 되게 힘들죠? 비가 오고 눈이 오잖아요. 그리고 막 날도 덥고, 그리고 날이 너무 좋아. 막 그런데, 꾸역꾸역 일어나. 아, 머리는 괜히 어제저녁에 술 먹고 자가지고 머리는 아프고, 막 그런 배도 아프고, 그런데 여튼 아또 늦었어. 그래가지고 아침은 먹을 시간이 없네.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옷을 꺼내 입으려고 봤더니 빨래를 또안 했네. 그래서 아 어제 입은 것도 한번 더 입어야지. 그러고서 또 입고서 아 찝찝한 느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버스가 떠나려고 하네. 그 죽도록 뛰어 이제 막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것까지 죽도록 뛰어가지고 가서 버스를 타가지고 지하철로 갈아타가지고 그것도 막그 사당역 들어가면은 막그 푸시맨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막막 꾸역꾸역 밀어. 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불쾌하게 막살 닦고 여자면은 웬 이상한 아저씨가 옆에 붙어 있고 남자면은 웬 이상한 그 아줌마가 옆에 붙어 있고 뭐 그래서 막 별로 이렇게 부딪히고 싶지 않은데 막 부대껴가지고 꽉 껴가지고 그 어제 산 가방은 막 찌그러지고 그러고서는 출근을 하잖아요. 그죠? 그 출근을 하자마자 도착했는데 9시까지 못 왔어. 죽도록 뛰었는데 9시 5분이야. 그런데 바로 오자마자 팀장이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도 안 해. 그러고 나서 눈치만 살살 주는 거지. 이제 나를 한번 쓱 봐. 그러고 이제 자기 일해. 그러고 눈치를 한번 나를 한번 쓱 봐. 이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너왜 맨날 늦니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랬는데 아이 모르겠다. 그냥 일이나 해야지 하고 열어봤더니 이메일은 수십 개가 쌓여 있고. 이메일은 다 뭔가 오늘까지 해달라는 독촉이야. 그러고 전화가 와가지고 막 전화로 막 따지고 싸우고 막 그러고서 막뭐 해달라 그러고 뭐 언제까지 할 거냐 막 그러고 또 싸우고서 점심시간 그러고 이제 어쩌고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돼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이제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하고 나갔는데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지갑에 돈이 없어. 그러고서 이제 아저씨들은 된장찌개 먹으러 가죠. 그러면 된장찌개가 저쪽 저기 뭐야 이 바로 앞에 6천 원짜리를 파는데 저 앞에
횡단보도를 두개 건너가지고 한 400m 정도 걸어가면 500원 싼 5,500원짜리 된장찌개를 찾았대. 그걸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500원 싸다고. 근데 거길 가면 또 반찬이 또, 아, 거긴 또 에어컨을 안 틀어줘. 더워. 그리고 신발도 벗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막 되게 그 층고도 낮은 되게 좁은 이상한 식당이에요. 그런데 가서 또 꾸역꾸역 또그 된장찌개를 먹어. 소화도 잘안 되고, 몸에 이제,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 죽겠는데. 그러고서는 몸에 냄새 싹 배가지고 청국장 냄새 밴 상태로 나와. 그러고서 거기 뭐야 커피 한잔 먹으려고 봤더니 누가 커피 사나 그러고 눈치 또 살살 보지. 그러고서 커피를 사려고 아씨 커피를 먹을까 말까 난한잔 먹고 싶은데 내 것만 내거 하나만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한 다섯 명 있는데 그 사람들 사줘야 돼. 아 사주기는 싫고 나는 먹고 싶고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제 그러고 있으면 네가 한번 사. 야나 어제 샀잖아. 이러면서 나한테 누가 또 떠밀어. 아또 짜증나. 그러면 또 아씨 커피를 또 사야 돼. 그러면 커피를 사려고 그래 저기 싼데 어디 저기 뭐 구내 커피 저런 데 갑시다 이제 그랬더니 발 앞에 또 스타벅스가 있네. 또 거기 가서 사라는 거예요. 또 스타벅스를 또 들어가. 그래서 거기에서 또뭐 무슨 아이스 후르츠 무슨 칵테일 어쩌고 막뭐 이름 뭐 복잡한 거 있죠 막어그뭐 무슨 과일 주스 막 8,000원짜리를 먹으셔야겠대. 방금 전에 된장찌개 5,500원짜리 500원 깎으려고 그거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팀장님은 어디 계시는가 법인카드를 한번 좀 긁어주면 좋겠는데. 그러고서 뭐 점심값에 커피값에 그래가지고 그거 아끼려고 눈치 보고 하고서 그러고서 또 들어와. 그 들어오면 또 졸려. 그 졸린데 아까 지각했다고 팀장이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 팀장이 또 째려봐. 그렇게 해가지고 꾸역꾸역 앉아있다 보니까 한 2시쯤 되는데 너무너무 졸린데 허리까지 아파. 또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집에 가서 또 이제 한 사이클 어쩌고저쩌고 구역구역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저녁 때또 저녁 집에 저녁 집을 저녁 가서 먹을까 아니면 친구를 만날까. 친구들은 다뭐 결혼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설거지는 쌓여있고 빨래는 해야겠고. 그거서 그거 집안일 하다 애 아빠들도 똑같아요. 오면은 애기 기저귀 갈아야 되지 목욕시켜야 되지 그리고 와이프는 잔소리하지 월급날은 언제냐 그러지 대출금은 어쩌고저쩌고 또뭐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돈을 붙였다는 둥 그렇게 해가지고 애기 안고서 소파에서 꼬박꼬박 졸다가 잠들어가지고 이제 어깨 결리고 다음날 아침 이제 이게 반복입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시죠? 이렇게 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월급 꼴랑 얼마 받아? 그 여러분 받는 거 평균 월급이 제가 그 저기 뭐야 2018년 직장인 월급 평균 내보니까 저 280만 원인가 나오더라. 280만 원.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200, 300, 400, 500요 정도 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그 정도 될 텐데 그냥 평균치로 한 300이라고 치자고요. 그 300만 원을 받았다고 쳐. 그 월급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한다? 이야, 이거 오늘 뭐 그래핀 뭐 야, 이거 두배 가겠네. 아, 대박이에요. 엄청나요. 야, 이거 뭐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뼈빠지게 고생하지 말고요. 여기 넣어가지고 두배 돼가지고 인생 피세요라고 하면은 그 말을 혹 해가지고 그냥 몰빵해서 월급을 다 놓고 탕진하고. 예. 아 빨리 명치 때리고 CJ로 가자고요. 아이 얘기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왜 이거를 그렇게 간신히 돈 버는 걸 가지고서 왜 이런 데다 탕진하냐고. 여러분 투자금이 그렇게 우수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개고생해가지고. 사실 나는 여러분보단 조금 편하게 벌어요. 근데 아 여러분은 개고생해서 버는 거잖아요. 아좀 소중해야지. 아 나는 직장 생활 할 때는 50만 원도 아깝던데. 50만 원, 100만 원 뭔가 그 전에 그 모니터 사셨던 분 기억나죠? 그 꼴랑 27인치짜리 그 모니터 17만 원짜리 사면서 그거 살때뭐한 일주일인가 고민했다 그랬죠. 근데 이거 주식 살때 여러분 얼마나 고민해? 5분도 고민 안할 걸? 누가 좋다 그러면 애따 하고서 매수 딱 누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이 얘기가 오늘 방송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신중하게 쓰시라. 정말 정말 신중하게 쓰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일단 CJ로는 지금 잘리기는 좀 아깝지 않을까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요것도 좋은 시그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또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몇분 계시죠? 123명? 얼마 없네. 자, 내가 오늘 좋은 거 하나 알려줄게요. 이제, 재미없는 얘기 들었으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줘야지. 지금, 요거 0796번, 요 화면을 보시고요. 어? 요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요거. 요거 보고 느낀 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 이거, 이 화면을 보고서 해석하는 게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해석하는 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메인이 샀네, 뭐, 최근에 뭐, 기관이 잔뜩 담았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느낌, 그 소외를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지금 CJ 헬로에 종목별 투자자 현황을 보고서, 연기금이 꾸준히 그러네. 연기금은 꾸준히 사고 있네요. 이것도 맞고. 기관이 들어왔다. 거래량이 작다. 개인만 산다. 다 맞아요. 예, 맞아요. 연기금이 지속 매집 중. 정답이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만 샀네. 그렇죠. 개인만 샀네도 맞고요. 금액을 보면 개인이 많이 샀죠. 자, 또. 여기까지? 아, 채팅되신 분이 별로 없나 보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기타 법인 빼고 있어요? 아, 그러네. 100만 원, 1000만 원. 6000만 원. 얼마 되진 않습니다. 사모펀드에서 매수 중. 5000만 원. 예, 쬐끔 샀죠. 예. 아, 다 물렸네?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와, 테레사님 되게 정확하다. 다 물렸네. 그러니까 이게 다 물렸네, 얘네들. 개인이고, 기관이고, 외인이고, 다 물렸네. 아, 이거 진짜 정답이다. 정답은 없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진짜 정답이네. 다 물렸네. 자, 이거, 제가 이걸 보실 때, 새로운 발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개인이랑 보실 때요, 요 흐름을 보실 때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보죠, 여러분들. 요렇게 잘라서 보죠. 그죠? 그렇게 보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할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요, 오늘은 개인이 샀습니다,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맞지 않나요? 옆으로 읽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개인이 샀습니다.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샀습니다. 기관이 팔았습니다. 이렇게 읽죠? 이게 날짜 기준이니까. 한줄한줄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최근에 며칠 동안에 개인이 샀네. 외국인이 팔았네. 기관이 팔았네. 뭐 이렇게 보잖아요. 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자, 요거를 약간만 일반화시켜서 보세요. 예를 들면요. 지금 외국인의 매동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거를 제가 박스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보시면 개인이 매수를 했었던 흐름은 요겁니다. 요렇게 돼요. 그죠? 자, 외국인의 흐름을 보면 매수와 매도가 섞여 있는 부분은 그냥 박스로 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 지금 요만큼 매도예요. 그죠? 요만큼 매도입니다. 자, 박스로 묶을 수 있는 비슷한 형태들을 일반화시켜서 묶어볼게요. 자, 기관의 흐름을 대충 묶어보면 요런 느낌입니다. 요렇게 매동이 있었어요. 그쵸? 요 밑에는 매도였습니다. 자, 이게 요렇게 칸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흐름을 옆에다 써보세요. 자, 기관은 매수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는 매도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여기가 매수였고요. 자, 여기는 매도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은 여기가 매수입니다. 자, 요렇게 놓고 보세요. 자, 다시. 자,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네모칸을 쳐놓고 지금 매수 매도를 표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관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아니다, 매도구나. 아, 그렇지. 기관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자, 잘 보세요. 2019년 5월 30일부터를,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보세요.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기점으로 이렇게 보세요. 자, 외국인과 기관만 보겠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시작하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시작해요. 자, 그 밑에는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시작하니까 기관이 매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둘이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시가총액의 큰 종목은 대체적으로 저게 맞아떨어져요. 시가총액 큰 종목 기준에서 종목별 투자자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다른 어느 방송에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이걸 위주로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뭔가 책이라든가 장표라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적은 없어요. 방송에서 그냥 제가 몇번 설명만 해보고 말았었는데, 이게 꽤잘 맞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외국인,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세력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고, 뭐 돈이 작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여러 개의 형태가 한 종목에 모여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외국인이 세력 한 명이라고 가정을 해도 하고, 기관이 세력 한 명이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쳤을 때, 기관이 5월 말까지는 매도를 하다가 5월, 6월 들어서부터는 이제는 주가가 싸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로 돌아서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매수를 하던 것을 외국인은 매도로 돌아섭니다. 둘이 손바뀜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외국인이 사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고 있느냐, 기관이 사고 있느냐는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매수로 돌아서는 구간이 생기고, 누군가 하나가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매수가 시작되는 첫 번째 자리,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자, 중요한 자리는요, 오늘이 아니라, 어제도 아니라, 제일 중요했었던 날짜는 6월 5일, 6월 7일입니다. 요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요날. 제가 지금 요거 뒤에 차트를 안 봤는데, 6월 7일날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 궁금하다. 6월 7일, 6월 10일, 그때쯤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월 7일, 6월 7일이 어딘가 볼까요? 자, 요날이에요. 6월 7일이 이날입니다. 아, 신기하죠? 자, 6월 7일이 정확하게 저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찍고 올라가요. 이거 물론 등락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2%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요렇게 활용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 종목별 투자자, 요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 셋이서 가위바위보 하는 거가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이 돈이 빠져서 저리 들어가. 왜냐면 제로섬이니까. 이거 3개 더하면 저 뒤에 이제 기타 법인까지 합치면은 3개 4개 더하면은 제로잖아요. 그 제로섬 게임을 뭐하러 보고 있어요. 의미가 없지. 손이 바뀌기 시작해서 누군가가 아 이거 지금 좋네 하면서 새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제가 CJ힐로 빨리 보고 다음 종목 보면서 다시 한번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에서 이런 특징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지금 사가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7,2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좀 중요한데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살짝 밑에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얘는 여기 지금 항상 제가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HTS의 손절가를 항상 표시해준다고. 얘는 지금 손절가가 계속 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점이죠. 요거 깨지면 손절이에요. 그리고 내가 단기로 보고 있다. 그러면 단기로 보고 있으면 6,950원이 손절가예요. 내가 만약에 중장기로 보고 있다. 그러면 6,600원이 손절가예요. 여기 지금 표시를 해준 겁니다. 이것도 좋은 거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한 요기쯤에서 매수를 했다고 치자고요. 한 9,700원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나는 단기 투자가 아니라, 아니, 나는 길게 볼게 아니라 단기로만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아, 물론 여기 이제 이후에 것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예, 여기가 손절가입니다. 이제 내가 조금 더 짧게 보겠다. 그러면 손절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써 있어요. 친절하게 써주잖아요. 8,950원이 손절가예요. 저거 깨지면 손절입니다. 전저점 깨지면 손절이에요. 저것만 잘 잡고서 손절 짧게 가져가셔도 단타 그렇게 무리하게는 안 잡혀요. 만약에 내가 요런 데서 샀다. 그러면 여기가 손절입니다. 그러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다. 여기가 손절이에요.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면은 손실 폭이 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매수를 좀 잘못해서 이 위에서 샀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기 이 위에서 샀으면 손절이 여기잖아요. 이거 너무 높죠? 이렇게 되면은 이 기간만큼 내가 다 버틸 수가 없으니까 분봉을 까는 거예요. 분봉을 까면 분명히 여기나 여기 어딘가에 전저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봉상, 5분봉상. 거기서 손절하면 됩니다. 여기. 그럼 손절을 최대한 짧게 가져갈 수가 있죠. 손절 계획을 애초에 잡으실 때 마이너스 5% 이상, 예,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이상인 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거기서 손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밑에 저기 어디쯤 가가지고 손절해야지? 이건 계획도 아니에요. 그냥 꿈이지, 꿈.
저 밑에 저거 깨지면 손절해볼까? 거기 손절 못 나갑니다. 뭐, 한, 만원 산거 아니면, 예, 저 밑에서 손절, 이거 나가겠습니다. 2,000원 손실이면은 손절 나가죠. 근데, 저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손절 안 나옵니다. 그, 여튼, 지금 상태에선 6,600원 깨지면, 일부라도 좀 자르시는 게 좋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지금, 완전 급락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급락을 하잖아요. 이거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랑 비슷한 자리를 보면요. 지금 요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방치하잖아요. 근데 1차 매수가 들어왔던 자리가 지금 보면 좀 확대해서 보면은 거래량 들어온 자리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누군가 산 거예요. 물렸든지 뭘 했든지 어쨌든 산 거예요. 손절을 했든지 못 했든지. 자, 그다음에 2차 매수 들어온 자리가 여기입니다. 좀 동그라미를 치면서 가볼게요. 자,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 데가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 거래량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4개 평균 내봐도 평균 다가 여기에요. 여기서 털고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가지고. 그니까 저 위에서 물린 사람이 아니라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봐도, 이제 여기에서 다 털었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거래량이 또 줄죠. 그래서, 거래량이 쭉 줄어드는 상태에서 주가가 밀리다가, 이 주가가 밀리는 것을 멈추는 것은 결국에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있어야 멈춥니다. 얘가 멈춰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가는 방향을 얘가 멈춰놓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바꾼 게 얘입니다. 그쵸?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더 진행이 되려면 거래량이 충분하게 있어야겠죠? 이제 그게 부족하면은 이제 이렇게 다시 밀려요. 그러니까 밀리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위로 올리겠다 해가지고 거래량을 여기다 다시 한번 실어놓죠. 여기서 거래량을 또 한번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살짝 밀리지만 또 거래량을 실어가지고 위로 올리니까 위로 올라가는 펌핑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구간의 초입 구간에는 항상 이런 게 생겨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 쫓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연역적으로 지금 엮여 있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면 결국엔 조정을 받으니까 조정을 받을 때 사면 되는 거잖아요. 매수 포인트로 보자면 그 여튼 지금 자리는 여기도 이제 계속 예를 들어보죠.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쭉 밀리죠. 자, 그러다가 거래량이 실린 자리가 최초 여기입니다. 그쵸, 여기서 거래량이 실려요. 평균 거래량보다 눈에 띄게 튀어나오는 게 하나 나옵니다. 얘가 일단 멈춘 거예요. 근데도 거래량 없는 상태로 다시 한번 밀리다가 이번엔 위로 펌핑한 게 얘죠. 결국에는 멈추는 캔들 하나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것이 정상이다. 자, 근데 지금 얘는 그런 징후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쵸? 멈추는 징후가 없습니다. 거래량 징후가 없어요. 지금 요 앞에 거랑 요렇게 같이 보면은 이제 왜곡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요걸 이렇게 빼고 보면 이제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뭐 조금이긴 하지만 여기서 살짝 멈춘 거죠. 살짝 멈췄는데 여기 다시 한번 깨요. 이렇게 되면 요거 두 개가 상쇄가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하나가 합쳐졌기 때문에 내려가던 힘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이게 6,900원이 깨지면 안 돼요. 아, 이거 좀, 오늘 설명 좀 복잡하게 하고 있나? 최대한 단순하게 하고 싶다. 아, 벌써 11시 넘었다. 여튼, 얘는 한번 멈추는 캔들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의 거래량이 실리려면요, 요 정도는 나와야 돼요. 요 정도. 요런 거, 혹은 요 정도 되는 거. 요런 게 하나 나와줘야 멈출 겁니다. 만약에 멈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얘는 또 멜론빵으로 봐야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급반등 나오기 시작해서 8,000원, 9,000원대까지 후루룩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짧게 본다면 6,900원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아니면 좀 길게 본다 그러면 6,600원에서 파시면 좋겠어요. 거기 잘리면 예, 그냥 아예 팔아버려도 돼요. 5%인데 뭐. 투자금이 커가지고 마이너스 130만원처럼 보이는 거지, 전체 비중 기준에서 5% 비중이면, 예, 뭐, 만약에 저점을 다진다 그러면 올라갈 때 다시 사면 되죠. 이 종목 같은 경우면, 만약에 내가 기준을 뭐 이런 데다 세워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요게 깨져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 정도의 큰 손실폭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요런 구간에서 더 내려갈 줄 알고 여기서 잘랐는데 이렇게 돌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자른 것도 9,400원이지만 다시 사는 것도 9,400원이면 손실을 그만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온 V자만 그냥 피해간 거예요. 요것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6,600원 기준으로만 일단 보세요. 6,600원 깨지면 잘랐다가 6,600원 올라오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밑으로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그런 게 걱정돼가지고 그런 겁니다. 됐죠? 이거 좀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이동평균선 돌파 나올 때 사야 되거든요. 지금은 좀 위험합니다. 여전히 위험한 상태 유지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한 거, 그거 마저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이런 걸 보는 것도 괜찮아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이런 게 있거든요? 순매수 상위. 프로그램 순매수 말고요.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추이? 이거 아닌데? 당일 매매 종목별. 아, 그 종목을. 아, 이거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이거.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예, 네, 요거. 요거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제 오늘 호텔신라가 있었어요. 오늘 면세점 쪽이 좋았죠. 그러면 요런 종목도 예전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제가 차트를 여기 가리고 보겠습니다. 차트를 가리고, 예, 지금 호텔신라를 가지고 왔어요. 자, 다음 좀 눌러가지고 좀 차트를 여러 개좀 이렇게 보이게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가지고 올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랑 비슷한 형태로 박스를 그려보자고요. 자, 박스를 그릴 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략 외국인의 흐름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요렇게. 예, 요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기관은 요렇게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되면 이 종목은 6월 12일 날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지나고 나서 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쭉 매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매수로 바뀌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도 반대로 매도를 하다가 매수를 하는 타이밍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거고, 매수를 하다가 매도를 하는 타이밍도 이상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6월 12일쯤 해놓고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렇지, 요런 거. 5월 23일까지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갑자기 매수를 하거든요. 요런 부분도 좀 특이하죠. 자, 그리고 여기. 자, 요날도 지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 한 4월 초부터, 네, 지금 기관 쪽 볼게요. 기관 쪽 보시면 4월 12일부터 쭉 매도합니다. 그쵸? 매도를 쭉 하다가 4월 30일 날 하루 매수해요. 이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겠죠. 거의 한 2주 가까이를 매도하다가 하루 산 겁니다. 그리고 또 매도가 또 연이어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이미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패스. 우린 요것만 트래킹을 해보자는 겁니다. 기관만 트래킹을 해보자는 거예요. 매도 하다가 요날 매수가 들어와요. 5월 13일 날. 자, 그랬는데 그날 매수가 들어온 것은 일단 패스. 그 다음 날도 또 들어오는가? 그 다음 날도 또 들어오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종목 5월 13일 날뭐 있어요? 5월 13일 체크하러 가죠. 자, 5월 13일 날이 어디냐면 5월 13 여기네. 얘는 또 물렸네. 아, 이러면 나가린네. 아이씨. 야, 딱 이런 게딱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이게 좀 사기를 치면서 할 걸. 이게 약을 팔래도 이게 준비를 안 하고 하니까 이게 안 맞네. 편집해야 되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가보자고요. 솔직하게. 아, 틀릴 수도 있지. 맨날 맞겠어. 아니, 기관도 물린 거예요. 예, 기관도 물린 거고. 아, 이때부터 쭉 사잖아요. 쉬지 않고 사요. 쉬지 않고 삽니다. 쭉 사잖아요. 쭉 샀네. 쭉산 거예요. 자, 5월 12일부터 그냥 쭉산 거예요. 이때부터. 5월 12일, 여기부터. 쭉산 겁니다. 이제 본전 왔죠? 이제 본전 온 거예요. 그래, 이것도 좋은 관점입니다. 이제 본전이 온 거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거래하는 기준이 굉장히 단순하죠? 기관이 팔 때까지 냅두면 돼요. 그쵸? 오늘 사가지고, 만약에 내일 아침에 사. 그러고서 기관이 매도하면은 팔면 돼. 이틀 연속 매도, 혹은 뭐, 좀 유의미한 매도세가 뭔가 좀 크게 나왔다. 예, 그런 게 나올 때 팔면 됩니다. 호텔 신라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거 제가 지난주에, 저기 뭐야, 슬쩍 흘려줬었는데, 유료방 분들한테 혼났거든요? 아하이, 또 호텔 신라 또 흘리고 계시고만 또,
그랬었는데 아마 아무도 눈치 못 챌걸? 못 챘을걸? 누가 뭐라 그랬나? 호텔 뭐라 그랬나? 누가 신라 뭐라 그랬나? 네, 그러니까 응? 호텔? 이러면서 저희 호텔 신라 링크를 쓱 한번 보여줬었는데 거래하시라고 준 거였는데 피보나치 보고서 저기 막 유료방 분들 종목 검색하다가 나온 거 슬쩍 흘려줬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도 한8% 갔죠. 그거 흘려줬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유료방 분들도 거래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며칠 또더 가보죠. 밑으로 내려가다가 또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쭉 있는데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보죠. 자, 이게 매도가 쭉 이어진 데가 여기 있다. 여기 요런데. 요거는 살짝만 있었던 거고. 자, 여기 지금 보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2월 12일 정도 보시면요. 지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미친 듯이 팔아요. 자, 그러다가 자,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자리. 2월 14, 15, 18일. 이날도 뭐 있어요. 이 뒤는 사실 관심 없어. 왜냐면 팔기 시작하면 팔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2월 12, 13, 15에 뭔가 있어요. 자, 보러 가죠. 왜냐면 그 뒤에 걸 보고서 하면 왜곡되잖아요. 저 3일 것만 딱 보고 해야지. 2월 12, 13, 15. 2월 12, 13, 15. 여기야. 2월 12, 13, 15. 여기야. 자, 얘네 여기서 샀어요. 이전에 죽도록 팔다가. 이전에 죽도록 팔다가. 한달 넘게 팔다가. 여기서 산 거예요. 자, 이번에 맞췄네. 응? 요런 거. 인정? 요런 거. 이게 몇 프로니? 40%예요. 예, 40%. 그러니까 결국에는 캐치를 할때 이렇게 캐치하시라는 겁니다. 죽도록 팔어. 너왜 이렇게 파니? 아, 너 어디까지 팔 거니? 라고 했는데, 10억, 10억, 20억, 20억, 10억, 10억, 20억, 20억, 이렇게 팔던 애가, 갑자기 30억을 사. 이상하지. 같은 놈이 샀던지, 다른 놈이 샀던지, 그건 중요하잖아. 외국인 창구에서 나왔어. 근데, 외국인 애들이, 10억, 10억, 20억, 20억, 10억, 10억, 20억, 20억, 이렇게 팔던 애들이, 왜 갑자기 30억을 탁 샀을까? 이상하다. 어? 그걸 캐치하는 겁니다. 오늘도 뭔가 또 좋은 팁이 나가죠. 아, 이제 이러다 보면 점점 이제 시간 마를 텐데, 매일매일 뭔가 새로운 걸 알려주고 있어. 그쵸? 오늘 것도 유료방만 줄까? 그냥 열어놓을까? 고민되네, 또. 예. 하나만 더 볼까요? 종목 하나만 더 볼까요? 예. 재밌죠? 요렇게 추적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온 거를 뒤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세력 이제 이렇게 거래량 하나로 보는 것보다는요 최소한 3등분은 해줬잖아요 개인 외국인 기관 저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기관의 세력 뭐또 기관 안에도 50억 너 50억어치 오늘까지 사놔라 이렇게 하는 애가 있을 거고 야너한 100억 줄 테니까 이번 주 내로 사놔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세력이라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 중에서 수급 들어온 거, 아, 요런 거 아니면 기관 중에서 수급 들어온 거 이런 거 보는 거죠. 예. 아, 그거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려면 나도 뭔가 개발을 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네, 거래원은 외국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하나 더 까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요 정도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래원을 보시려면요. 자, 거래원도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거래원은요, 이걸로 봐야 돼, 거래원. 거래원 분석하실 때, 거래원을 요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 미니 거래원 요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요걸로 보신다는 얘기는요, 오늘 장 중에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이걸 메모하면서 보는 단타쟁이들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오전에 미래에셋대우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어. 근데 오늘 오후에 미래에셋대우가 갑자기 매도세로 돌아섰어. 그럼 아까 10시 반에 들어왔었던 걔네들 지금 나가고 있나 보다. 그걸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을 보려면 이거 일렬로 봐야 돼요. 최근에 며칠 외에 누가 뭘 샀고 누가 뭘 팔았고 입체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요걸로 보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보세요. 자, 그리고 뭐 봐달라고요? 아모레퍼시픽이요? 아모레퍼시픽 볼까요? 아모레퍼시픽 지금 차트 가려놨어요. 예, 공정하게 하자고요. 예,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지금 계속 매도세 나오죠. 개인들만 신났네. 이것도 보면은 잠깐만요. 이거 다음 쭉 눌러야지 이게 차트가 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스크롤을 내리면 여기 날짜 보시면 날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스크롤을 하나만 내렸는데 날짜가 막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좀 메뉴 기능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다음을 다 누르고서 이렇게 넘어와야 됩니다. 자, 요거는 매수세가 들어온 시점을 자 여기 있네. 잠깐 대략적으로 한 4월 초? 예, 요 정도가 되네요. 지금 보시면 한 여기 정도부터 이렇게 보자고요. 자,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보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부터 볼까요? 3월 4일부터 외국인이 팔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3월 15일과 3월 18일 날 뭔가 있어요. 그쵸? 자, 요렇게 보세요. 자, 요렇게. 제가 지금 다 위에를 보고서 지금 본 거라고 하지 마시고, 자, 머릿속을 잊고, 자, 지금 여기만 딱, 자, 오늘이 딱 이날이에요. 딱 이렇게 보자고요. 자, 보시면, 저기 박스를 그려볼게요. 박스를 그려보면, 기관이 지금 요렇게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그쵸? 이제 여기가 지금, 이게 이제 10억, 100억, 150억을 산 거거든요? 150억이라는 것을, 왜 150억이나 샀지? 이상한 겁니다. 그 매수세로 볼수 있어요. 지금 이만큼 매수세입니다. 예, 요걸로 박스권 하나 그리고요. 자, 여기서 새로운 박스가 시작됩니다. 자, 날짜 3월 18일이에요. 자, 3월 18일 뭔가 있습니다. 3월 18일 찍어서 봐야 돼요. 자, 근데 심지어, 외국인도 이렇게 매도했어요. 자, 요것도 매도입니다. 지금 그러면 매도를 제가 색깔을 칠해볼게요. 자, 매도가 요거 두 개가 매도입니다, 지금. 자, 매수는 요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2월 중에는 기관하고 외인이랑 매수를 하고 있었다가 3월에 들어서부터 갑자기 양시장이지, 아니지. 기관이랑 외국인 양쪽 창구에서 다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180억을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110억을 샀습니다. 이 200억 넘게 산 거예요. 3월 15일이 아니라 3월 18일,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 많이 산 정도의 흐름. 3월 18일 뭐 있습니다. 보러 가시죠. 3월 18일 아모레퍼시픽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예. 아이고 어디야? 잠깐만. 예,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대략 여기까지. 예, 등락률 자체가 크진 않. 크네. 15% 15%. 예, 15%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날부터 기관은 또 다시 팔아요. 근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꺾이지가 않습니다. 쭉 가죠. 자,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한번 추측해보죠. 이상하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팔기 시작하지? 라는 구간까지 가보겠습니다. 쭉 가보죠. 자, 지금 계속 사죠. 4월 10일까지 쭉 삽니다. 자, 요날. 4월 17일. 4월 17일에 뭐 있어요? 그죠? 계속 매수를 하다가 뭔가 갑자기 매도를 하잖아요. 4월 17일 또 찍어보겠습니다. 4월 17일 어딘가 보자고요. 4월 17일. 여기에요. 여기. 자, 제가 지금 짜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같이 보고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설프게 수급 매매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뭐 보고 수급 매매 한다는지 모르겠어 대체. 이걸 안 보고 이게 수급 매매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수급 매매입니다. 결국에는 돈 많은 애들이 사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돈 많은 애들이 팔기 시작하면 주가가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이거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설명드리는 이거 하나하나가 뭐 대박이다 뭐 이게 뭐 엄청난 기법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중에 매일매일 설명드리는 것 중에 단 하나만 여러분 걸로 만들면 돈벌수 있어요. 요것만 가지고 거래하는 양반도 봤어요. 요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근데 저한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전에 저랑 동문수학 하던 양반인데 그 양반이 저한테 알려주기를 기관이랑 외인이 50억을 둘이 동시에 사. 비슷한 방식이에요. 둘이 동시에 50억을 사고 나서 차트상 보고
그날 기준, 그러니까 둘다 50억을 샀으니까 그날은 무조건 양봉이 떴을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면은 동시에 50억이나 샀는데, 동시에 50억이나 산 종목을 조건 검색식 띄우면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걸려. 그러면 그날은 무조건 양봉인데, 그 다음날 음봉이 찍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 음봉이 찍히고 난 다음에 양봉이 들어오는 날 매수하면 최소 3%에서 5% 수익이 난다라고 그분이 저한테 그런 팁을 줬어요. 예, 그분의 기법을 지금 뭐 간접적으로 깐 건데, 제가 그걸 추적해본 결론으로는 쉽지는 않겠다였어요. 그게 우리 예전에 소보루빵이라고 이름 지었었죠. 저희 거기 분석 저기 칠님이 이름 지어줬잖아요. 분석 칠님, 예, 분석 칠님이 이름 지어줬어요. 소보루빵이라고. 예, 그 소보루빵은 그겁니다. 50억을 양시장 샀는데, 양시장이 아니지. 자꾸 양시장이라고 하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는데 음봉 밀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 자리. 예. 거기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 그건 그냥 팁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나중에 소보루빵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이해하시면, 요거 종목별 투자자 이해하시면 소보루빵 이해하기 쉬워요. 그거 제가 검색식까지 해서, 아, 저기 유료방송으로 이렇게 또 약을 팔면서 얘기하면 되겠구나. 유료방송에서 소보루빵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검색식을 드릴게요. 그냥 그거 가져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탁탁 나옵니다. 그냥 그것만 사시면 돼요. 네, 요거는 직접 해보세요. 예, 직접 이게 눈으로 보시면서, 이제 요렇게 바둑 복기 하시듯이, 요거 날짜가 요날이구나, 요날 뭐지? 이제 요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이게 수급 추적하는 거, 그것만 노려서 거래하시면 돼요. 쉽죠? 지금 녹화되고 있나요? 예, 녹화되고 있네요. 네. 다시 종목산도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거, 뭐야, CJ힐로 설명하다가, 예, 너무 멀리 왔네요. 세 번째 종목이 썬데이 토즈. 썬데이 토즈인데요. 잠깐만요. 요거, 저기, 뭐야, 종목산도 마감을 합시다. 저희, 이제 더 올리지 마봐요. 예,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지금 벌써 11시가 넘어가지고, 오늘도 뭐 좋은 거 많이 알려줬잖아요. 예, 요것만 가지고 해도 돼. 일단은 저기 뭐야 종목산당 올라온 거 지금까지 올라온 거 예. 요거까지만 제가 복사해가지고 봐드릴게요. 이거 다 올리셨는데 또 이거 다 무시하고서 자 끝입니다 이러면 또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다 봐드려야지. 좀 늦어도 저 피곤하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예, 녹화방송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니까 알아서 하시고. P&E 솔루션 통후추아파님 거 그리고 예 여기까지 몇개안 되네요. 뭐 금방 보겠네. 예 종목이야 뭐 얼마든지 볼수 있죠. 자 썬데이 토즈는 22,000원에 매수하셨고 응? 50%? 썬데이 토즈가 뭐 있는데요? 젠스님 썬데이 토즈 뭐 있어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신작? 신작 있는지 몰랐어요. 썬데이 토즈가 저거 아닌가? 애니팡? 애니팡 옛날에 많이 했는데. 썬데이 토즈 신작. 뭐 있는데? 디즈니 팝? 설마. 디즈니 팝. 애니팡 네 번째 작품? 아, 우리 이러지 말자. 진짜 애니팡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최선입니까? 어우, 소름 돋아, 씨. 애니팡. 너무 오래 했어. 어우, 너무 오래 했어. 근데 이걸 또 한다고? 이거 또 하자고? 이번에 사탄? 애니팡. 얘네 애니팡으로 시작해서 애니팡으로 끝나는 회사인가 봐요. 애니팡 1, 2, 3, 4가 나온다고? 하, 이게 될까? 아니, 역설적으로 2, 3는 성적이 어땠는데요? 그래서 성적이 좋았어요? 망했어요? 아니 근데 얘네 흑자인데? 뭘로 돈 벌지? 뭘로 돈을 벌고 돈을 되게 잘 버네? 썬데이 토즈 뭘로 벌고 있는 거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나 본데? 썬데이 토즈 해외 성장 노린다.
카카오 키즈. 에이, 이거 갈 때면 이거 볼것 같으면 차라리 저거 보겠다. 저거 뭐야? BTS 월드. BTS 월드 그 매니지먼트 하는 거. 그게 그거예요. 방탄소년단의 매니저가 돼가지고 방탄소년단 그 저기 뭐야 육성 시뮬레이션 같은 건가 봐요. 예, 차라리 얘가 낫겠다.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맞아요. 로스트아크도 약한데 지금. 아 이것도 내가 사실 슬쩍 흘려주는 건데 예, 슬쩍슬쩍 흘려주는 거예요. 하라고. 아니 넷마블 이게 뭐가 문제야 지금. 슬쩍슬쩍 흘려주는 겁니다. 이거. 자 요거 딱 돌파 나왔죠? 이제 요겁니다. 이 위에서 놀잖아요. 요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내리면 자르면 돼요. 요거는 한 12만원 정도 손절 짧게 잡고. 예. 와이프가 애니팡을 겁나 합니까? 자, 좋아요. 저기, 선풍님. 선풍님이에요, 이름이? 그, 저 예전에 선풍기 아줌마 생각나네. 그, 저기, 선풍님. 와이프님이 애니팡을 겁나게 하시는데요. 유료 아이템 얼마나 결제하셨는지 물어보세요. 토탈, 지금까지. 1, 2, 3, 4다 하면서. 자, 그거 곱하기 해가지고 수익성 계산해보자고요. 커봐. 무료로 하잖아요. 지금 이거 방송 보는 사람들도 이거 다 무료잖아요. 여러분들도 무료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 게임을 해도 절대로 결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결제 안 해. 그, 한 500원만 내면은, 그, 시칼, 이제 처음에 게임 딱 시작하면 시칼 주는데, 500원만 내면 권총을 줘. 근데도, 그 500원이 아까워가지고 시칼로 토끼 잡으면서 레벨업 하는 거야. 그런 분들인데, 무슨, 지금, 아, 어려워, 어려워. 썬데이 토즈. 아이씨, 그, 모르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아, 이거 가려면 21선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또, 22,000원에 사셨다라고 하면, 22,000원이라고? 여기라고요? 여긴 또 애매한데.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지금은 얘가 지금 하락 수렴을 끝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옆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요렇게 올라와서 22,000원에서 사면은 모르겠는데 이거 22,000원에 사셨다는 얘기는 지금 요기거든요. 이거 좀 자리가 애매해요. 이거 돌파 나올 때 사셔야 됩니다. 계속 비율을 할때 그거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다가 요렇게 램프의 진이로 이렇게 램프의 진이 좀 그렇구나. 요걸 이제 주전자 맞나요, 이게? 왜 주전자가 왜이 모양이지? 어떤 이렇게 주전자를 이렇게 물을 부으면 자 물이 이렇게 또로로로로로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뚝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엄마한테 등짝을 맞겠죠. 또로로로로 뚝 떨어지니까 아니 하다못해 요만큼 만약에 이게 너무 작아 그러면 이렇게 또로로로로 가다가 살짝 올랐다가 이렇게 또로로로 도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도 엄마한테 등짝 맞죠. 엄마한테 등짝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지, 요거,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면, 요렇게 가다가 옆으로 좀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든가. 아, 이러면 엄마한테 안 맞잖아요. 엄마한테 안 맞을 수 있는 자리에서 사셔야 됩니다. 지금 다 엄마 몰래 주식하고 있죠? 엄마가 주식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아유, 주식하고 계세요? 아유, 또 제가 주식하고 계시는데 과외 깎아드릴게요. 이런 분 없을걸? 그죠? 엄마 몰래 주식하시는 거잖아요, 다들. 엄마한테 등짝 맞지 말고 하세요. 예, 요거 올라오면 하시면 좋습니다. 얘는 아, 지금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올라오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돼요. 지금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과장님 마누라의 사돈의 팔촌의 아빠의 사람들이 사서 들어오는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대감이 없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뭐 요런 장땡봉이라도 하나 나오면 요런 거라도 하나 나와줘야 뭐가 좀 나오는데 아 지금 좀 약간 불안해 보인다? 뭐 이런 상황? 아니면 혹시 썬데이 토즈 다니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조금 저도 조금 사드릴게요. 아 근데 어떻게 50%를 사셨지? 벌써 마이너스 10%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추매를 하셨다. 추매를 해서 22,000원이에요? 아 그치 그치 그러면 또 말이 돼요.
아마도 여기에서 돌파를 노리고 샀다가 여기서 자칫 손절 못해가지고 여기서 물렸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위에서 한번 사시고 요 밑에 어딘가에서 한번 사셔가지고, 아 여기가 아니겠구나, 최근 여기 어딘가에서 사셔가지고 22,000원을 만들었다, 그건 말이 되죠. 일단은 비중이 너무 크고요. 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아 요거를 다음 달쯤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좀 거래가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이제 오일선이 핑크색입니다. 예, 제 거는 오일선이 핑크색이에요. 빨간색이 아니라 핑크색이더라고요. 요 오일선이 21선을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자리가 있을 때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뭐 그랜빌의 법칙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서 그랜빌의 법칙은 아니고요.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를 내는 자리입니다. 핑크색 선이 노란색 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자, 근데 지금 자리가 핑크색 선이 꺾여가지고 노란색을 깨뜨리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내일이든 모레든 음봉이 하나 더 나오면 이게 깨질 겁니다. 저는 요 자리에서, 3분의 2 혹은, 2분의 1을 파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중이 너무 커요. 50%. 만약에 신작이 나왔는데, 그 예전에 그거 뭐죠? 넷마블인가 어디에서 서비스한 거 있죠? 무슨 스페셜 포스 2인가? 왜 무슨 2? 왜그왜 무슨 여자가 막 나가지고 총질하다가 왜막 망작이어가지고 바로 없어진 게임 있죠? 그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게임을 실제 해보신 게 아니라면 더더구나. 서든 어택 2예요. 아 저는 그거 참 동영상 좋았는데 저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게임이 없어져가지고 참 슬퍼요. 그게 뭐 게임성을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건가? 캐릭터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여튼 이 종목은 만약에 다시 하신다라고 하면 저 뒤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빨간색이 다시 올라가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빨간색이 노란색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 자리. 거기에서 이거 자른 걸 도로 사세요. 자, 요거 앞에서 차트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 어느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아, 요런 거예요. 그래, 여기 좋다. 보시면, 지금 자리가 요거랑 비슷한 자리입니다. 골든크로스가 난 자리예요. 빨간색 선이 노란색 선을 돌파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다시 깨면은, 이런 걸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신작이 어떻게 되든, 회사가 어떻게 되든, 그건 모르겠고, 일단 수급이 들어와야,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저점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들어온 거거든요. 자, 그러다가 시작한 자리가 어디다? 빨간색 선이 노란색을 돌파하는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또갈줄 알았는데 또 밀리잖아요. 그쵸? 예, 여기서 밀립니다. 자, 다시 내려올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빨간색 선이 노란색 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빨간색 선이 노란색 선을 돌파하니까 또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죠? 요런 예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정확하게 여기입니다. 급락하고 나서의 이 자리예요. 제가 우려하는 게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기원을 하는데 안전장치를 좀 두고 가자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50%를 질렀는데 현재 지금 마이너스 10%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30%를 찍으면 비중 50%가 마이너스 30%가 되면 이게 나중에 회생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돈을 더 넣기 전에는 이제 주식 한 번만 할게 아니고 이제 평생 갈 거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물론 장기 추세상에서는 내려와서 옆으로 버티고는 있어요. 이제 요 121선도 완전히 누웠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만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 다시 22,000원이 온다라고 하면 한번또 슈팅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가 이제 2만원 후반으로 갈지 3만원 후반으로 갈지 그건 몰라요. 신작이 얼마나 또 대박이라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시작하는 자리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고 지금은 내려갈 수도 있는 위험한 구간에 있다. 근데 비중이 너무 크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자리를 좀더 확대해서 요렇게 보시다가 지금 잘 보시면 아유 왜 이래 저리 가봐. 너왜 이러니? 니들 왜 그래? 비켜봐. 예, 잘 보시면 지금 빨간색 선이 올라왔
잖아요. 근데 지금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요렇게. 요거 깨지면은, 예, 여기에서 3분의 2에서 2분의 2를 파시면 좋겠습니다. 비중 확좀 줄이셨다가 다시 또 올라올 거예요. 얘가 급등을 가려면 이걸 안 올라오고서 급등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계시다가 비중이 크니까 어차피 다른 종목 안 보실 겁니다. 이걸 중점적으로 보실 거예요, 장중에. 그거 보고 계시다가 요거 돌파 나오면 거기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잘랐는데 돌파 나올 때 내가 못 샀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이거 수익 나오고 뭐 상한가를 쳤는데 뭐 니가 팔라고 해서 수익이 안 났다라고 하면 제가 소주 한잔 사드릴게요.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예, 만약에 투자금이 너무 크다 그러면 뭐 뷔페 사드릴게요. 그거 할수 없는 거지. 아니 저 밑으로 지옥으로 갈까봐 자르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수익 나는 건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제가 밥 사드려야지. 잘못한 거니까. 그 리스크는 제가 밥 사는 리스크는 제가 안고 갈 테니까. 저 밑으로 주가 내리는 리스크만 좀 관리해 주세요. 안 해도 돼요. 내 계좌 아닌데 본인이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은 필룩스입니다. 필룩스는 잠깐만요. 필룩스 한번 띄워줄게요. 종목 몇개안 되니까 뭐좀 자세히 보는 거죠. 평균 단가 6,680원입니다. 에? 여기서 사셨네? 아, 잠깐만, 여기구나, 여기구나. 얼마 안 되네. 6,680원 여기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사라고 했었던 그 자리 거기네요. 핫도그 17% 수익한 다음에 단타하고 나서 재입성을 했다. 현재 마이너스 8%, 아유, 마이너스 8%. 아, 오늘 급락 나왔구나. 내일 시초가 음봉이면 전량 매도, 양봉이면 홀딩. 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 왜, 뭐가 문제죠? 잘 계획 세우셨는데? 17% 수익 내고 8% 손실이면은 뭐, 그래도 수익이네. 그죠? 근데 내일 또 깨질까, 저게? 근데 얘가, 제가 얼핏 그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당분간 단타 좀안 들어가시면 좋겠다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요거 보여드리면서. 요거. 요거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요거 보여드리면서. 요거 보여드리면서 요때 당시에도 요런 아이 종목이 좀 그래요. 아 뭔가 이렇게 막 너무 좋은 종목이고 막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아 호재를 띄워놓고 밀리고 호재를 띄워놓고 밀리고 그러고서 폭락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요 이게. 그래서 당분간 단타 좀 치지 말고 차라리 이거 넘으면 하시라고 말씀드렸어. 유료방만 말씀드렸나? 그쵸 제가 어딘가에서 얘기한 기억 나시죠? 유료방에서 얘기했나, 무료방에서 얘기했나, 하여튼 어딘가에서 얘기해줬는데, 요거 확 밀릴 수 있으니까 당분간 좀 조심하시라고. 근데 일단은 계획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시초가가 음봉이면 이상한 거예요. 예. 네. 확 밀릴 수 있으니까 한번 자르셨다가, 그 잘랐던 가격 위로 올라오면 또 사세요. 계획을 좀잘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 음봉이란 얘기는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또 5,900원, 6,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6,000원 깨지면 자르고 6,000원에서 다시 사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혼자서도 계획을 잘 세우시는 분이니까 큰 무리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이거 차트 괜찮네? 가만있어 봐. 5만 1,000원 수익 중이네. 5만 1,000원. 좋다. 이거 휴대폰 관련 주죠, 휴대폰. 아, 근데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꾸 화장품인 것 같아. 이자녹스, 이거였나? 무슨 화장품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5만 1000원. 라인도 잘 잡았는데? 5만 1000원이에요, 이 종목은. 네, 5만 1000원에 뭐 있네요? 5만 1000원에 지지저항대가 있어요, 또. 5만 1000원대가 있고 이날이 거래량이 많고 이날 거래 아 위에 벽이 하나 또 있네. 여기 있네 여기. 5만 6000원에 하나 있다. 요거 얘네가 지금 팔고 팔 수도 있겠다. 5만 6000원 여기 지금 박스권이 요렇게 그려지네요. 그러네 요렇게 되네. 4만 4000원 5만 1000원 5만 7000원 3개 선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자녹스 개인가 봐. 그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요. 이녹스 첨단 소재 볼 때마다 아너 휴대폰 왜 올려고 해도
리포트를 계속 보려고 해도 제가 보는 이녹스가 궁금, 여기 이제 질문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보는 이녹스가 궁금해요. 라고 근데 제가 보는 이녹스는 화장품이에요. 아, 자꾸 이제 머릿속에서 그걸 좀 지워야 되는데. 근데 진짜 57,000원 그리니까 뭔가 있다, 이거. 그쵸. 57,000원, 51,000원, 예, 44,000원 이렇게 선 그려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51,000원을 오늘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돌파를 해놓은 상태에서 내일은 음봉 찍을 수 있어요. 근데 51,000원을 안 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신 가격을 손절가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봉 잠깐 보고 올게요. 분봉에도 51,000원이 기준선일 것 같거든요. 맞네. 분봉도 51,000원이네. 분봉도 51,000원 깨지면 자르면 돼요. 와, 여기서 정확, 이거 봐봐요. 진짜 소름 돋는다. 진짜 신기하다. 여기, 이거야, 이거. 지금 이거. 51,000원, 시가. 맞죠? 와. 이것도 시작하는 자격 6이고, 52,000원. 네. 51,000원에다가 정확하게 칼 손절을 잡으시면 잘못하면 휩쏘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살짝 깨고 올라가는 거. 그래서 종가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좀 아래로 한요 정도. 그러니까 오늘 시가 깨지면 진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에다가 스탑로스를 거시고요. 아, 저거까지 그 손절가도 굉장히 잘 잡으셨어요. 5만 800원도 좋아요. 그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다른 제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요. 5만 원에다가 스탑로스를 거시고요. 그러면 5만 원까지 터무니없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그냥 아예 모르겠다 잘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장 마감 때한 2시 반에서 3시 정도를 봤더니 51,000원에서 58,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고개를 살짝 깨려고 하더라. 그러면 거기서 파시면 돼요. 51,000원대를 깰것 같을 때. 장 마감에. 그렇게 하면 이제 운 없이 57,000원 찍고 올라가는 종목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장 마감 때까지 보고 스탑루스를 진짜 안전한 구간에다가 그냥 잡아놓고 아예 없으면 안 되니까 안전벨트는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벨트는 그 주행의 편안함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고 났을 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사고를 좀덜 다치게 하는 거.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를 5만 원에다가 걸고 51,000원은 사고가 날지 안 날지를 모르니까 그냥 좀 지켜보고 사고가 날것 같으면 그냥 시동을 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잘 보고 계세요. 네. 자, 다음 종목. 동양 피스톤? 이거 동양 피스톤 어제 제가 얘기했었다고 하던데. 이거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어제 뭐 이거 얘기했었나 봐요. 그 오늘 올라갔었네. 어쨌든 6,600 오늘 물린 거네? 아,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는 저점에서 사서 수익이 나고 누군가는 여기서 물리고. 아, 참 아쉽다. 이거는 6,000원 깨지면 손절입니다. 예. 그리고 아, 오늘 수소차가 전반적으로 밀렸죠. 그런데 오늘 수소차 그거 하면서 문 대통령님이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그리고 또 오늘 장 마감인가? 하여튼 뭐 그때쯤에 누가 또 뉴스 붙여줬었는데 그 수소 충전소 고속도로에 3개 개통했다고. 수소가 좀 멀리 있기는 하지만 수소 전기 계속 봐야 돼요. 수소 전기, 수소 전기. 그리고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5G가 빠졌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5G가 좀 난리였어요. 이제 올라가는 것만 보셔서 이제 그럴 텐데 어제는 바이오였고 오늘은 5G였습니다. 5G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동안에 5G가 많이 올라왔었던 것을 반영하자면 조정 구간으로 보는 것도 무리나 없다. 결국 계속 연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올 한해는 5G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남북 경협주와 중국 관련주 조금, 그리고 또 뭐였지? 이분 저분 얘기하는 것들을 짜증 깨다 보니까 여튼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 아, 히토류 아니야. 히토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일시적인 이슈. 그거 말고 전반적인 이슈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안에서만 거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테마가 그렇지, 그렇지. 시스템 반도체가 맞지. 시스템 반도체도 포함해야 돼요.
시스템 반도체에도 관련한 자료들이 지금 막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예, 원래 그러니까 연초에는 시스템 반도체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편입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 스마트폰 카메라는 좀 약해요. 전기차 5G, 요쪽이 셉니다. 그래핀은 끝이 아니라, 걔는 확인이 안 됐어요. 다 그냥 잡테마들입니다. 그냥 뭐 이런 보물선 같은 테마예요. 거의 뭐 정치주나 마찬가지. 그나마 지금 그래핀은 수급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상태라서 한 번은 더튈 수도 있겠다. 그냥 그 정도일 뿐이지. 좀 위험합니다. 그래핀 무리하지 마세요. 여튼 지금 수소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빠졌는데 오늘 수급으로 인해서 내일 다시 한번 튈 수도 있어요. 엑스포가 오늘 시작입니다. 6월 19일 시작이고 21일까지예요. 물론 엑스포 때문이라고 단정지어 볼 수는 없지만 엑스포라는 이슈가 일단은 있고 그걸 이용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엑스포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 그걸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엑스포랑 상관없이 어쨌든 수소차랑 전기차는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걸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얘는 손절 6,000원. 예, 6,000원 잘리면은 그냥 손절하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오늘 6,200원 정도까지 왔거든요. 아슬아슬한데. 분봉을 좀 볼까요? 분봉이 안 잡혔네요. 그냥 딱 급락해서. 내일은 횡보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6,100원에서 6,200원 사이에서 횡보를 하다가 하루 정도 쉬다가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얘가 6,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도 세게 한번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바로 내일 움직이지 않으면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요 밑에 있는 60일선이나 11선 요거 조정 받으러 5,500원까지 내려갈 거기 때문에 6,000원에서 자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5,500원 찍고 도로 올라올 겁니다. 일단은 6,000원 깨지면 자르세요. 어제 좋다고 했었던 종목을 오늘 종목 선담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로스웰은 중국 관련주기는 한데, 얘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올해 해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불안한 게, 중국 기업으로 상장이 되면은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불문율이 아직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몇개 남지도 않았습니다. 뭐, 윙이푸드, 크리스탈 신소재, 홍성 컬러레이, 뭐, 글로벌 SM, 로스웰, 뭐, 이스트아시아는 정지 들어갔고, 몇개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쪽이랑 우리랑 회계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운 회사들이 이제 하나씩 없어지는, 그렇죠. 차이나 그레이트. 전설의 차이나 그레이트. 우리 차이나 그레이트 상장 폐지 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상한가 먹고 나왔는데. 여튼, 일단은 권리락이 나왔고, 이거는 그나마 또 돈이 없어서 또 권리락까지 했죠. 신주 인수권 증서가 상장이 됐으니, 자, 얼마에 사셨다고? 1260원? 이거, 그냥,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거 차트 볼줄 알고 들어가신 건가요? 김조님, 계십니까? 안 계신 패스. 김조님이 이거 알고 들어가신 거면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권리락 일정을 보시고서 들어간 거, 아니면, 상각수렴을 보고, 아니면 돌파를 노리고 들어가신 거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거 기준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못 모르고 들어가신 거면 그냥 파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자칫, 청약이 언제야? 청약 날짜를 제외하면 이거 신주 들어갈 때까지 어설프게 끌고 가다가 자칫 큰 손실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아, 청약이 7월 10일이에요. 지금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아, 로스웰도 이게 끼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
1400원까지 일단 비어있고, 1400원 돌파하면 또 한번 갈 거긴 하거든요. 안 계신가 본데요? 패스하겠습니다. 알아서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아우, 중국 관련 좀안 했으면 좋겠어. 단타만. 당일 단타만 짧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조금만. 네, 위험합니다. 자, 헬리킴님 영진약품입니다. 이거 관절염 치료제 나왔나요? 아이고, 영진약품 왜 이렇게 많이 내렸어? 아, 이게 있었지, 참. 이거 제가 2015년에 거래를 하다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여기 거의 끝자락에서 팔았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가더라고, 이게. 이거 못 먹었어요, 저는. 이거 못 먹었는데,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거, 매집의 흐름이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이긴 했는데. 이게, 어젠가도 설명드렸었던 돌파, 거깁니다. 지금 이거, 그거예요. 여기 돌파 딱 나오죠? 그거예요, 그거. 어제 설명한 그거.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갔다 온 겁니다. 지금 거의 한, 몇 배야. 2,000원짜리가 10배 됐어요. 2,000원에서 2만 원까지 갔다 왔어요. 더 내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7,500원. 이거, 불배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불배로 매도짜리에서 사셨네요. 그쵸? 불배를 매도짜리에서 사셨어요. 지금 다시 사야죠, 뭐. 지금 다시 사서 121선 부근에서 매도하시는 수밖에 없겠는데. 아, 비중이 40%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왜 사셨어요? 헬리킴님 계십니까? 갔어요? 종목 상담을 해놓고 가면 목 아픈데 이걸 설명하고 있는 나는 뭐야? 아이, 정말.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걱정되시겠다. 근데 왜 샀을까? 이것도 아까 설명한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돌파 나와야 사는 거고, 아, 이거 살짝 돌파, 이거, 아, 전문가 추천, 요거 돌파했다고 샀나 보다, 이거. 아휴. 이거 돌파를 나왔으면 여기서 손절을 해야지. 이거 6,800원에서. 손절가는 혹시 안 주던가요? 그 사람이랑 연락 아직 하세요? 가지고 있대요? 왜그 사람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기술적 반등을 안 줬어요. 연락을 안 해요? 물려가지고 화나서? 그래도 그 사람 멱살 잡아야지 제 멱살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들어 누워야지.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유, 그래요. 뭐 결국엔 다 본인 책임이긴 한데 지금은 어떡하지? 답이 없는데. 이거 깨지면 이거 하락삼각형인데. 이거 깨지면 여기 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 이렇게 하죠. 저기 헬리키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비중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구를 얼마 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아까 종목 상담에서 뭐였지? 필룩스 이녹스였나? 아니 뭐였지? 아, 썬데이 토즈. 그거랑 비슷하네. 그것처럼요. 요것도 그 이제 밑으로 여기가 5,200원이 이게 지지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자, 5,280원 말고요. 5,200원에 비중 30%를 파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가 깨지면 안 되는데요. 정말 빌어야 돼요. 정말 빌어야 돼요. 5,200원이 깨지면 안 돼요. 5,200원이라는, 정확하게 그려보자. 5,200원이 깨지면 안 돼요. 왜냐면 5,200원이 깨진다는 얘기는 2016년부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었던 최저점이 깨진다는 겁니다. 사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상황이 돼요.
사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주가가 내려가면서 지금 여기 중간중간마다 거래량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들은 지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다 해먹었어요. 지금 보시면 다 해먹었어요. 자, 여기도 해먹었고요. 다 해먹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다 해먹었어요. 다 자기가 산 것에 비해서 주가가 올라가서 팔았던 자리들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5,200원에서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력으로 치면요, 이 위에서는 20억짜리 세력이 뭔가 했다라고 하면, 뭔가 카페급에서 추천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완전 최저점이 되니까 기관이 조금 샀던지, 아, 외국인이 샀네. 외국인이 조금 샀던지, 아니면 뭔가 카톡 규모의 사람들이 조금 샀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카페급에서 추천이 나가서 수익 내가지고 우리는 영진제품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건가 하면, 지금 여기 저점에서 사가지고 들어온 거는 그냥 카톡방 하나, 그냥 그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 요거 아니네. 심지어 이거 하나네. 이 밑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그렸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저 위네. 5,200원 이번 하락에서 심지어 팔았어. 아, 이거 없다. 지금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이 없다. 잠깐만요. 이거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튀면 사야 돼요. 튀면. 예를 들면요, 요거 나오면 사야 돼요. 지금 요거 동그라미. 지금 거래량 요거 보이시죠? 누군가가 샀으니까 자기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올라가야 팔아먹을 수 있을 거잖아요.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팔수 있는 그런 상황이 처해질 때. 그리고 이 종목을 지금 여기서 올리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지난 이 오랜 기간, 2년 동안에 물렸었던 사람들의 물량을 다 받아줘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누가 이런 바보짓을 하겠어요? 개인들 다 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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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려가지고 시체만 남고 너덜너덜해져서 정말 백골이 진토될 때,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할 때, 그때 들어올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한 3, 4년 정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들어와서 나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담아보려고, 이거 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오려면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요 정도 급. 근데 지금 이거 턱도 없죠. 지금은 뭘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현재는 누군가가 안 들어와 있고 앞으로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우리는. 자, 이 상황에서 5,200원이 안 깨져야, 오히려 거꾸로 5,200원이 깨져야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 5,200원이 안 깨져야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5,200원이 깨지게 되면 주가가 확 밀려서 2,000원이나 3,000원대에 사고 싶어질 거예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물어보시기를, 7,500, 물론 저 손실 금액이 커요. 근데 그거 보시면 안 돼요. 더큰 손실이 생길까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냥 존버하세요. 2,000원까지. 난 도저히 못 팔겠다. 그러면 그냥 존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5,200원이 깨질 때 30%를 파시고 10%만 남겨놓고, 아, 나는 지금 현금 들고 약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합리화시키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랬다가 다시 얘가 5,200원을 깨서 어디를 갔던지 간에 저점에서 여기서부터 뭔가 여기서 수급이 요런 게 이제 떠가지고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서 사도 되고요. 누군가가 사서 들어올 때 거기서 따라 들어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시 5,200원을 돌파할 때 그때 사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 깨져가지고 저 밑에서도 못 사고 5,200원에서도 못 샀으면, 아까 썬데이토즈 사셨던 분하고 같이 손잡고 오세요. 제가 술 사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종목 안 걸리게끔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1대1로 강의해드릴게요. 이제 간혹가다 그거 가지고 저한테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5,200원에서 깨지면은 이게 크게 내릴 수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차라리 못 팔고 그냥 가지고 계신 분이 제가 마음 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팔고서 갑자기 상한가 터져가지고
저를 원망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포석을 까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뭐 해드리던지 아니면 뭐 저기 술 한잔 사드리면서 좀 알려드리던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예, 그런 겁니다. 답하시는 것도 가능할 거기 같기는 한데요. 아니면 일부라도 파세요. 반이라도. 그리고서 아니면 자동 매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5,200원에 파시고 다시 5,200원에다 걸어놓으면은 바로 매수가 나가니까 5,200원에서 만약에 잘리잖아요. 그럼 한 5,300원에다가 매수를 거세요. 올라오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그냥 매수를 하시면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좀잘 됐으면 좋겠네요. 영진약품이 10배까지 갔는지는 몰랐어요. 왜냐면 저 이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버렸거든요.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때 막 거래하는 사람들이 영진 또 간다, 영진 또 간다 막 그래서 되게 올랐었는데, 얘가 무슨 관절염 치료제인가? 하여튼 뭐 그게 있잖아요. 신제품이 언제 나오느냐? 그걸 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게 막 10배 갈 만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예. 여튼, 그렇게 해볼게요. 자, 마지막. PNE 솔루션. 예. 12시가 넘었네요. 아, 빨리 할게요. 죄송해요. 주무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비중 30% 13,700원에 사셨어요? 잠깐만요. PNE 솔루션이 전기차인데? 글쎄. 아, 근데 전기차여도 이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얘는 그동안 계속 설명드렸던 것에서 좀 특이하죠. 대칭 삼각형을 그려놨어요. 예, 대칭 삼각형은 드물죠. 근데 이거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이게 대칭 삼각형의 묘미인데, 잘 보시면 위랑 아래랑 정확하게 대칭이 아니에요. 그쵸? 살짝 위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이게 지금 각도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대칭 삼각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지점을 이렇게 그려보면, 예, 대칭 삼각형이 아니죠? 하락 삼각형이에요. 약간 하락 삼각형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래로 깨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손절을 조금 짧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21선 정도에서 비중 반 정도 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선 정도.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13,500원입니다. 죄송해요. 사신 가격에서 다시 사라고 해서.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애초에 사면 안 돼. 예, 이거 돌파 나오면 사야 돼. 이 위에서 사야 돼, 요거. 여기서. 14,000원 돌파 나올 때 14,200원에서 사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은 조금 애매하네요. 근데 이 회사는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뭐. 지금 전기차가 별로 힘을 못 쓰고 자꾸 수소 가지고 지금 다들 난린데. 내가 봤을 땐 전기차야. 예, 전기차가 방향이 맞아요. 전기차 같아. 전기차부터 움직여야 맞아. 당장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전기차 살 거예요? 수소차 살 거예요? 전기차 사지. 누가 수소차 사? 예전에 일본 놀러 갔을 때 전기차 몰아봤거든요? 아, 좋던데? 전기차. 예. 여튼 뭐, 큰 무리 없어서. 아, 지금이 아슬아슬하다, 정말. 이거, 아, 이거 딱 500원만 올랐으면 좋겠는데. 와, 500원만 올라오면 되는데, 이거 진짜. 아쉽다. 야, 이거 얘도 있는데, 이거. 6월 13일 캔들 요거 있는데. 요것도 있는데. 아, 지금 자르기 진짜 아깝다. 아, 이거 20일 말고 12,000원 볼까요? 아, 뭔가 아쉽다, 이거. 조금 아쉽다. 그러면요, 20일에서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요, 12,000원 깨면 파세요. 그게 좋겠다, 이거. 아, 아쉽다.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이거. P&A 솔루션. 아, 이거 요만큼 올라와주면 되는데, 이거. 아, 얘랑 비슷한 게? 아,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죠. 아, 우리 리딩 종목 중에서도, 아이고,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는 개가 있는데. 오늘 개가 터졌죠? 크리스탈 신소재.
아이, 우리 계속 단타에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거 손절을 해요, 뭐요, 막 매일 얘기하고, 이거 얼마에 손절하냐고요, 이거 익절 얼마냐고요, 저한테 매일 물어봤죠, 이거. 크리탄신 소재. 아이, 그러더니 이거 23% 갔어. 나한테 매일 물어보던 종목이잖아, 이거. 이거 사요? 팔아요? 손절이에요? 손절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심. 뭐 그런 분도 있고, 저는 오늘 팔았어요. 자, 손절입니다. 저도요? 저도요? 저도 손절이요. 그러시더니, 결국엔 갔죠. 근데, 아, 이거 종목 하나 더, 아, 그거 보여주고 싶은데. 걔가 지금 딱 그래.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오늘 내일. 그러는데, 결국엔 돌면서 하나씩은 터져요. 예, 조금 시간, 예, 걸려서 그렇습니다. 저 시간이 많이 늦긴 했는데요. XIS 잠깐만 봐달래요. 저거 보고 갑시다. XIS. 뭐야, 이거? 한번더 가겠다. 가면서 2100원이라고요? 2100원. 아, 이거 5일선 깨지면 자르세요. 예, 5일선 깨지면 5일선 매매입니다. 그냥 쉽게. 아니면 11선. 5일선 아니면 11선. 5일선에서 반 파시고 11선에서 다 파세요. 그냥 자르고 나오시면 돼요. 얘가 지금 요 캔들이 되게 불분명하던 자리였어요. 근데 어제가 확인해 준 겁니다. 다못 팔았네. 라는 걸 어제 확인해 준 거예요. 예. 요거를, 왜냐면 지난번에 이거 설명드렸었잖아요. 이거 다 팔면, 다판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얘기 했었잖아요. 요거 지금 XNC를 종목을 지금 설명을 자주 하고 있다 보니까. 요거 밑에서 사서 여기서 다판 거면. 혹, 이게 다판게 아닌 거면 어떨 거고, 다판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다판게 아닌 거면 여기까지 오겠죠. 심지어 더 가겠죠. 근데 다판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답이 없는데. 그랬는데 여기서 멈추죠. 얘가 멈췄고, 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뭔가 있구나. 예. 거래량 뭔가 있구나. 그래핀이 지금 다 똑같아요. 뭐 크리스탈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국일제지가 지금 이게 그저껜가에 분석팀에서 한번 이걸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왔었는데 제가 깠거든요. 좀 불안해. 그쵸? 이걸 하자고? 근데 또 저점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뭔가 이상하죠? 깨져야 되거든요, 원래? 이게 깨져야 돼. 근데 안 깨지고 버텨. 이러면 한번더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다면은, 차라리, 얘가 이제 아래로 깨지면은 급락이고 위로 올라가면 급등이다? 아, 그럼 여기서 사시면 되죠. 여기서. 4,300원에서 사면 안전하잖아요. 계속 얘기하죠. 무릎에서 사서 머리에서 자꾸 팔려고 하지 말고, 배꼽에서 사서 명치까지만 먹어라. 요것만. 여기서 사서 요거 5,000원, 요것만 먹어도 돼요. 뭐, 이렇게, 뭐, 주식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잘하려고. 오리엔트 전공도 그래요. 얘가 지금 한 박자 늦죠? 눈치를 못 챘어요, 지금 얘는. XINC가 대장이라서 지금 X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얘도 지금 관심 두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21선이 저항이죠, 지금 보면? 잘 보세요. 자, 21선이 저항대입니다. 지난 20일 동안 거래한 애들이 자꾸 판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540원 넘으면. 네. 540원. 아, 근데 이거를, 이걸, 지금 요거를, 지금 이게 2파고 3파가 간다라고 해석을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얘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얘도 그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올라갔습니다. 지금 거의 2배가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래핀에 실체가 없어요, 아직. 그 연구 결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연구 결과가 아직 없습니다. 그나마 국일 자회사가 구글이랑 한국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는데, 아,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리고 구글은 워낙에 그런 일을 잘해요. 그냥 돈 한번 써보고, 안 되면 말지 뭐. 그냥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었어. 그냥 구글이, 구글이 하려다가, 결국엔 기술력 부족이고, 그냥 테스트만 한번 해본 거야. 기술이 가능한지만 한번 본 거야. 하면은 급락이에요. 여튼, 이 종목도, 오리엔트 전공도 540원 넘으면은 해볼만 합니다. 저는 경인양행을 들고 있어요. 얘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핀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재무가 안정되고, 박스권 행보, 그러니까 그래핀이랑 상관없이 좋은 놈. 그래서 들고 있어요, 얘는. 그래도 6,000원 깨지면 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덕산아이메탈도 이거 여기 어디로 라인 잡아드리지 않았나요? 그때? 요렇게 잡아드리지 않았나? 요거 돌파하면 그냥 사시라고. 5,700원, 6,800원. 이건 알아서 하세요. 근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거래량 요거 요렇게 톡 하나 튀어나오는 거 나오면 좋은 거예요. 5,800원 그 정도.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세미시스코는 먼저 움직였고, 대창 얘다 똑같아요. 지금 차트가 다 비슷비슷하죠? 상본은 끝났네. 상본 죽었고, LMS는 해당이 없고. 아, 덕양산업을 어젠가 그젠가 제가 분석팀에다 얘기했다 까였던 종목인데, 애매하다 해가지고 까였는데 밀렸어요. 최대한 21선 부근에서 한번 해봄직하지 않겠나 했었는데, 뭐 여전히 관심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핀 종목들은 그래핀이라서가 아니라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은 뭔가 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예. 실제 수급이 들어올 때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냥 갑자기 튀어가지고 상한가 가버리잖아요? 버리시면 돼요. 예, 무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 종목이 비중이 몇 퍼센트였죠? 30%? 비중 너무 큽니다. 예. 확실치 않잖아요. 그래핀 봤어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거의 정치 테마주예요. 거의 정치 테마주예요. 그냥 뭐, 묻지마 투자입니다. 모르고 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수급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산 겁니다. 이게 XINC 어제 캔들 이거 없었으면 확인 안된 거예요. 얘가 지금 확인을 해줬으니까 지금 그나마 지금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이틀 연속 양봉이라 내일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5일선과 11선 깨지지 않으면 수급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11선이 깨지게 되면은 빠르게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11선 정도에서 손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12시가 넘었는데도 100분이나 계시네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예요. 12시 넘어서까지 이거 보고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와이프한테 또 욕먹고 그러고서 이제 조용히 들어가서 자고 이제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고생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버신 돈 아깝게 쓰세요. 저도 지금 현금을 잔뜩 쌓아놓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가끔 그저껜가? 어젠가? 그저껜가? 뭐한 3천만 원 정도를 꽃물 주듯이 뭐한 마이너스 20% 찍혀 있는 것들 그냥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샀어요. 그냥 요거 100만 원 그래 옜다 너 꽃물 좀 주자 그러고서 물 주고 이거 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샀더니 뭐 어떤 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뭐 이렇게 확 줄어들더라고요. 뭐 짤짤이 산 것들 그렇게 뭐 구경하려고 봤던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오늘 제가 산 종목 알려주면 안 되는구나. 오늘 제가 종목 하나를 좀 많이 질렀어요. 예, 그거는 원래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냥 2배수로 샀습니다. 그거 전에 계속 공개방에서 얘기하던 건데 상승이 좀 확인되면 공개방에서도 알려드릴게요. 예, 그렇게 좀 현금이 있어야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아껴서 사용을 하시고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예. 또 내일 아침에 또이 종목 어떻게 해요? 또 그러지 말고 미리 종목들 점검을 하시고 계획 세우고 주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방송 가능하면 한 시간씩만 할게요. 너무 길죠? 할 얘기 없다고 하면서도 맨날 방송 2시간씩 하는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